이렇게 아름다우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위해서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전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막 알리는 그 아이템인데 지금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국제적으로 알려질 만한 엄청난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이렇게 테크닉에만 의존하고 콘셉트도 약하고 그리고 또 이런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갖고 있는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5주 뭐 또는 길어봐야 한 8주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을 자꾸만 갖고 자기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이제 그 우리 무수 갤러리에서 한국적인 작가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아트시 프로그램에도 아마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서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김처럼은 우리 고위 보장이 중에서도 소박하면서도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민화와 많은 교집합 이루고 있는 소재인데요. 그 분청안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좀 더 심도 깊게, 깊이 있게 다루고자 집중한 작품들입니다. 민화와 패브릭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색깔을 컬러 선택하고 새로운 재료들을 시도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물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하고 이렇게 겹쳐서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이것을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매치를 시켰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유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사라졌던 유행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또 재탄생하면서 미래를 위한 어떤 영감으로 재탄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이 직선의 흐름이 아니고 서로 전통과 미래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에스키스 능력이 뛰어나고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조선시대의 축가도를 가지고는 왔지만 뭐 결혼기념일, 애의 자기 애의 생일, 그리고 본인이 나온 잡지, 고부잡지 이런 거를 넣어서 자기만의 책가도를 6곡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을 불러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수박에 칼이 꽂혀있는 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 수박인데 그게 마치 거기다 칼을 꽂아놓은 게 좀 여성권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렇게 걸려있던 칼집을 이 소녀가 이렇게 들고 생각에 좀 잠겨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책가도를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어떤 분 천장화한다고도 하고 좀 예전에 제가 이제 픽스타일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카프 같기도 하고 직물의 디자인을 반복해서 넣었을 때 전혀 이제 부담이 없는 디자인인데 그렇게 이제 재구성하고 재배치해서 재료를 이제 실크랑 석채랑 분채 이런 종류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노란색 계열은 치자를 염색해서 천연염을 해서 그 액핏으로 약간 색을 입혀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함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